배달 라이더나 택배 노동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이동 노동자 쉼터가 지역에 하나둘씩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률은 기대보다 높지 않은데요. 큰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길거리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여성 이동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탁월한 서비스가 안산에 마련됐다는 소식입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17년째 도시가스 검침원으로 일하고 있는 강원숙 씨.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도시가스 검침 업무를 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거리에서 보냅니다. 가스 계량기가 설치된 곳을 일일이 찾아다니느라 힘든 업무를 하지만 마땅히 쉴 곳은 없습니다. 동네 편의점이 유일한 휴식 공간입니다. 편의점에서 뭐 음료수가 시원한 물 먹는 게 제일 편하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 목마르면 지나가다가 그냥 편의점 보이면 또 편의점이 가격이 싸잖아요. 다음 달부터 강원숙 씨에게 이제 휴게실은 편의점이 아닌 카페가 됩니다. 안산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가 이른바 일과 쉼 사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검침원이나 학습지 교사, 요양보호사 등 여성 이동 노동자들에게 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네 번까지 이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동네 카페에서 쉴 수 있습니다. 커피숍은 좀 아늑한 내가 앉아서 그냥 밖에도 그렇게 쳐다보면서 누군 눈치 안 보이고 10분은 쉬더라도 좀 편안한 것 같다 기분이 들어요. 안산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는 월피동과 선부동 지역의 카페 10여 곳과 사업을 체결했습니다. 여성 이동 노동자들의 접근성과 이동 경로 등을 고려해 참여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날씨가 굳거나 화장실 같은 사용도 어렵기 때문에 화장실 이용이 좀 편리하고 오래 있어도 눈치가 좀 보이지 않는 좀 넓고 쾌적한 곳으로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첫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 이동 노동자는 모두 50명. 오는 14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5월부터 9월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